광산이 국립공원으로 바뀌면서 휴일만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국립공원공단은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편 무등산에는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에 설치될 상징 조형물이 선정됐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표절 의혹도 제기됐는데 광주시가 수정 보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들이 앞다퉈 학교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교명을 바꾸고 침체된 학교를 되살려보겠다는 것인데 열악한 농어촌 학교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황이 이어지면서 소비 풍속도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이 인기를 얻고 있고 렌탈 시장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무등산이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된 뒤로 더 심한데 서로 내 할 일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단풍철을 맞아 혼잡이 더 극심해질까 걱정입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등산 원효사직으로 연결된 왕복 2차선 도로. 도로 양쪽에 빈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좁아진 도로에서 차량들이 위험하게 중앙선을 넘나듭니다. 물론 우리는 대형차이기 때문에 양쪽을 교역할 때 양쪽 주차 이러니까 올라오다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올라올 때도. 구분길에서는 주차된 차량이 시야를 가려 마주오는 차량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왕복 2차선인 도로 양쪽에 이렇게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서 사람들이 수신호를 해주지 않을 경우 차량 운행이 힘든 정도입니다. 도로에서 벌어지는 승강이도 다반사입니다. 차량을 걸치게 해야지 차가 먼저 걸으려고요? 언니가 좀 살짝 피해주라고. 이 같은 상황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부터 부쩍 심해졌습니다. 도로관리의 책임 문제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차관리를 해왔던 광주시는 국립공원 구역 아니라며 관리에서 사실상 손을 뗐습니다. 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방도의 관리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다며 협조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 7점 시청에다 전화를 했는데 시청에서는 뭐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도 아니라니까 다시 또 전화하니까는 북구청으로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하니까는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다. 공단과 자치단체가 내탁 공방을 하는 사이 무등산 도로의 불법 주차는 날로 심해지는데 단풍철과 정상 개방이 예고된 상황.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위험과 불편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무등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됐고 평년보다는 첫 단풍 시기가 하루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첫 단풍은 산에 20%가 물들었을 때를 이르는 것으로 2주쯤 뒤인 다음 달 초에는 무등산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한빛원전이 지난 10년 동안 직원 가족이 세운 업체와 60억 원이 넘는 납품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한수원 직원 부모와 처등이 세운 납품업체 3곳과 지난 10년 동안 14건의 계약을 했고 계약금액은 6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의원은 협력업체로 등록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가족회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에 들어설 조형물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둡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의견에 일부에서는 표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새 야구장에 설치될 예정인 상징 조형물입니다. 글러브와 공을 본뜬 것으로 화강석과 청동을 사용해 최대 5m 높이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의 단합을 상징하는 공 모양의 조형물이 어둡고 우울한 이미지여서 무섭게 생겼다, 끔찍하다, 흉물스럽다며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선수나 호랑이 동상이 상징물로 더 맞지 않냐는 겁니다. 우승을 여러 번 한 최고 만연 팀의 전통이 있고 그래서 타이거즈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호랑이 그 모양의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야구장 조형물이 일본 게임업체에서 제작한 몬스터 디자인과 비슷하다며 표절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형물 심사위원단은 조형물이 야구장 이미지에 맞는 가장 적합한 작품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표절이나 작품 선정에 하자가 없다면서도 논란이 일자 조형물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인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형물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술가의 작품을 임의대로 손댈 수도 없어 광주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최근에 이름을 바꾸거나 바꾸려는 학교들이 여기저기에 눈에 띕니다. 어려운 농촌 지역 학교들이 이미지를 좀 좋게 해보자는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법정 스님의 모교로 유명한 전남 제1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001년 목포 상업고등학교에서 인문계로 전환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만에 다시 교명을 바꿔 내년부터 목상고등학교로 새 출발합니다. 명문으로 불렸던 목포 상고 시절과 단절됐다는 지적이 인데다 지원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타개책을 찾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학교명이 바뀌면서 학교의 그 명성의 추락 이런 것들을 개선해보고 선배와 끈끈한 연을 잇고자 바꾸고자 했습니다. 최근 2년간 이름 변경을 신청한 학교는 모두 14곳, 이 가운데 12곳이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대부분 농촌이나 원도심 학교, 이른바 특성화 고등학교들입니다. 특히 가운데 목상고와 벌교상고, 병영상고 등은 두 번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꿔 침체된 학교를 되살리겠다는 속뜻이 숨어 있습니다. 학부모와 동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출된 변경안은 도교육청의 심사와 도의회 조례 변경을 통해 대부분 승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명 변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내실 없이 이름만 바꿀 경우 오히려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통합 추진 학교 등에서도 교명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전남도 교육청도 내심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그 교명을 많이 지금 요새 많이 바꾸는 추세인데 너무 자주 바꾸니까 저희들도 지금 좀 자제를 해야겠다. 표면상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학생 유치와 학교 이미지 쇄신을 위한 고육책이라는 점에서 교명 변경은 열악한 지역 교육 환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시 의회와 전라남도 의회가 전교조 해직자에 대한 조합원 배제 명령을 취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교육위원회는 조합원 자격은 해당 조합이 결정할 문제지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권한이 아니라며 전교조 조합원 배제 명령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도 해직자 조합원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라며 의장이 직권사항 정한 배제 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불황이 이어지면서 예전엔 대접받지 못했던 상품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몸빼바지라 불렸던 고무줄 바지라든가 흠집난 과일 등이 그렇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과거 고무줄 바지는 몸빼바지로 불리며 집에서 편안하게 입는 옷이었지만 최근 애출복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만 원에서 3만 원대로 저렴한 데다가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불황 속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무줄 패션 바지는 독특한 스타일과 함께 만 원에서 3만 원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많은 고객들의 발걸음을 잡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제품을 당장 구매하는 대신에 빌려서 쓰는 렌탈 시장도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문을 연 이 정수기 렌탈의 경우 매일 서너 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19,900원이면 굉장히 괜찮네요. 네, 저도 렌탈을 지금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네요. 흠집이 생긴 과일이나 유통기한이 닥친 채소류가 정상품보다 인기를 끄는 등 불황으로 장보기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30-40% 저렴하고 맛이나 선도에는 차이가 없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값은 저렴한데 뭐 맛이나 신선도 차이는 별로 없어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싸고 편하고 바꿔 쓰고 실속 있는 불황형 소비가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호남 지역의 사업자 등록 직권 폐업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 지역의 직권 폐업 건수는 11,50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증가율로는 71%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전국 평균 21%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직권 폐업은 사업자가 부도나 고액 체납 등으로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로 확인돼 일선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 조치한 것을 말합니다. 광주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인 한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 생겼습니다. 배려나 따뜻함을 찾아보기 힘든 공간이었던 탓인지 장애인들이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영구 임대 아파트.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떠나고 상가마저 비어가는 이 아파트엔 다섯 집 건너 한 집꼴로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만 250세대. 하지만 이들을 위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아,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시고 그 땡볕 아래 주차장에서 군데군데 모여서 이렇게 계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저희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일이 없을까라는 고민하에 그렇게 시작된 생각을 모아 빈 상가를 빌리고 여기저기서 후원금을 끌어모은 끝에 장애인을 위한 작은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 북카페 들,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모여 무료로 책도 읽고 다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반평생을 이 아파트에서 보내는 동안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복지 공간이 생긴 장애인들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친계층이 참 많거든. 근데 그 사람들 다 같이 어울려서 내 자식 갖고 내 친척까지 이렇게 모두 같이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책도 보고 차도 한 잔씩 하고 이런 게. 지금까지 단체나 시민에게 기부받은 책이 약 500여 권인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책을 기증받아 서가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같이 만들어가는 곳이었으면 해요. 아직 책도 많이 좀 부족하고 이러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참여가 필요하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장애인 북카페들은 장애인들을 상대로 문학상 공모에 나서는 등 장애인들의 공부방과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8개 지역 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영산강 환경청이 쉽게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과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에 대해 낙동강 환경청과 원주 환경청의 질의가 집중된 반면 영산강청에 대해서는 질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산강청은 국정감사를 쉽게 넘겼지만 짧은 시간에 여러 개 기관을 감사하면서 부실감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제주 지역의 YWCA가 오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드는 등 통제 불능 상태라며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포 길거리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했던 직장인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4월 목포시 상동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걷던 20대 여성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3살 이모 씨 등 5명에게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공공장소에서 노출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촬영된 사람에게 성적 모욕감을 줬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광주지검의 인지수사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 영장 기각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검의 인지수사율은 0.59%로 전국 평균 0.77%에 못 미쳤습니다. 반면 올해 상반기 구속영장 기각률은 29.1%로 서울서부지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인지 수사율이 낮은 것은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고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무리한 영장 청구가 많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